골드를 전부 잃고 카드 두 장을 변화합니다. 빠밤. 큰일났네. 딜카드 없다. 빨리 딜카드 찾고. 불 L, 불, 불, L. 딜카드가 없어요. 모드. 미치겠네. 안 그래도 딜카드 없는데. 냉정함 최적화. 냉정함. 주광붐 있으면 어떻게든 잡지 않을까요? 포션 극한의 이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 없이 간다. 되돌리기, 제기 둘 중에 뭐가 나을까? 이거 빨간만 나오면 바로 머리 깨질 것 같은데. 번개 구체라도. 스파이어 로그의 점수 낮은 애들만 다 모아놨네. 코스트 잘못 봤다. 일제 사격? 아우, 다이 날아가 버리네. 껍질 미리 깐 라가블린. 즐겁다. 윙부츠? 빙하? 빙하도 필요하겠지. 근데 이것도 딜이 모자라긴 하네. 일제 사격을 강화할까? 조개화석 있을 것 같으면 엘리트 가도 되겠다. 망할 주관물. 홀로그램 풍. 홀로그램 괜찮겠다. 바지직, 빙하, 냉정한 타. 야, 아니. 섞으면 내가 손해지.
정말 덱이 가득 찼네. 현기증 대표팀. 조개화석도 있겠다. 하나 더 잡으러 가죠. 지금 뭘 넣어야 되지? 덱이 어느 정도. 번개 구체. 조금 더 빨리 딜할 수 있는 카드도 챙기긴 해야 될 것 같은데. 애프텔 찍기? 애프텔이 낫지. 되돌리기랑 가시 쓰기도 편하고. 이젠 반건조 오징어가 아닌 반투명 오징어입니다. 오한. 아, 얘는 참 잘 잡겠다. 거의 뭐 수호자 특화덱인데. 36딜, 46딜. 안 되네. 안 맞을 수 있는데 괜히 맞을 필요는 없겠죠. 탐색 파괴광선 메리 전격상 나슴을 맞을까? 판도라 갈까? 아, 판도라 말린다. 편향 잘 나네. 킹으로 황대만 빼면 어쨌든 판도라니까 불 위주로 봅시다. 불이랑 물음표 길 딱 좋게 있네. 불불불. 아, 나 윙포츠구나. 근데 윙포츠 안 써도 될 정도로 잘 나왔는데. 상점에서 인공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없구먼. 위장 크림 살까? 괜찮을 것 같은데. 와우 대박. 와우. 은빌리버블. 실력 폭발. 여기서 제거하려고 돈 안 썼어요. 되돌리기 좋을까? 되돌리기도 뭐 FTR이랑 연계하면은 못 쓸 카드는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홀로그램이 더 좋지. 증기장벽 아직은 쓸 것 같네요. 인공물 안 나왔네. 날뛰기. 날뛰기 벌써 지워도 될란가? 나중에는 확실히 필요 없을 거긴 한데. 메리가 뭘까? 메아리 머홀란. 중투구에 올라갈 겁니다 아마. 언제 올라가지? 냉정함 받아줘. 냉뿌리니까 뭐 걸을 필요가 없다. 지책. 모음 더블로 쓰고. 아, 어둠 두 번 쓰는 게 낫을까? 편향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. 퍼펙트. 배터리 뿔. 필요 없겠지? 냉정함 두 장에 주강 모음 있으면은. 아니 근데 너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. 진짜 딱 한 장만 마지막으로 쓸까? 충전 뿔인데. 뿔카 아니었으면 안 넣었을 텐데. 짱창? 이거 넣어야 된다. 이 정도는 이지하지.
재구성. 재구성도 괜찮긴 하겠다. 아, 이거 왜 켜져 있어? 이거 어디서 설정해야 되지? 야, 왜 방송이 켜지냐? 어둠. 엘리트 하나 더 봅시다. 덱 되게 센데 오버클럭은 굳이 필요 없겠지. 판도라가 워낙에 잘 해줘서 아, 이거 덱으로 계속하면 될것 같다. 표창 볼걸 그랬나? 크크. 어둠. 어서오세요. 아니, 저거 왜 저래, 자꾸. 일제 사격 들고 오면 되겠다. 후퇴하라, 튀어. 병불꽃. 이딴 거 주지 마, 진짜. 서지 있었으면 넣겠다. 하위 모 쓰면은 파지제 기중시전 쟁전 가져오는데 FTL도 가져오네. 근데 여기서 지금 어둠 각 예쁘게 나오는데 굳이 하위 모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. 손해일 것 같아. 아, 요거는 잘 나왔다. 개이득이네. 메아리 강화 할까? 지금 얇은 덱에 어둠만 잘 돌리고 되게 셀것 같으니까 굳이 하위 모으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. 오케이. 되게 세다, 되게. 판도라, 아이스크림이라 손. 세상에. 눈 핥히기도 표창 볼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.
버퍼특 일단마금. 넌 나의 것이다. 이제 편향 칼기고 이러면 이제 금방 잡죠. 와우 200. 오우야 또아리. 여기서 메아리 한 장이 더 들어가면 이제 밸류 걱정은 없겠다. 근데 메아리 하나로 깰 수 있으면은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. 들어가야 될까? 오버파워일까? 차라리 축전기나 들어가는 게 낫지, 나을 수도 있고. 에, 오버파워 아닐까? 있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죠. 청룡밥. 아니, 메아리를 넣어놓고 태우면은 골칫거리랑 똑같죠. 되게 골칫거리 넣는 거지. 편향이랑 같이 쓸 인공물 찾는 게 제일 급하지 않을까? 창공지능 트위키. 여기 있고 상점 빨리 봐서 제거하고 유물도 하나 삽시다. 트위키 약전부성님 감사합니다. 지금도 막 그렇게 빠르진 않네.
레포는 밸류 낮아서 안 되겠지. 지금 필요한 게 이제 파워카드 좀더 넣어야 될것 같네요. 냉정한 냉뿔 두 장에 배터리 두 장에 평형이면은 방어는 거의 완벽한 것 같고, 편향 막아줄 서지이나 인공물 나오든가 이제 또. 세 장의 무쇠카드. 전천 찾아볼까? 신성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치약 찾아보면 되겠다. 맞다. 신성은 필요 없겠지. 강화 워낙 다잘돼 있어서. 신성은 손해네, 거의. 치약이랑 비밀기술. 현부님 49딜 넣는 거 봐. 귀엽겠다. 역겨워. 아이고, 이거 메아리 깜빡했네. 치약 강화할까? 메아리 같이 뜰때 생각해서. 상점 두개 볼까? 윙부츠로 괜찮을 것 같은데. 축전기 필요 없겠지. 증장 지우고 그 다음 상점에서 널뛰기 지우고. 아, 주판이다. 주판?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아, 열네 장이면 주판 별로겠다. 하하. 능숙 필요 없겠지. 0.5 냉기고체. 아이고, 얘네들 포션 빼야돼. 답 없는 애들이야. 싸게 잡았네. 전격 확보 없었는데.
도가를 지금 준다고요? 아, 뭐 주니까 고맙긴 한데 강화할 카드가 다시 시작 만병통치요. 체력도 강화하죠. 윙부스로 여기 불 보고 엘리트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. 배타트 모든 카드 다 있을걸요? 예전에 없는 카드 몇 개 있었는데 배타트 없는 카드들은 그 공모 응모 해가지고 공모라고 했나? 공모해서 유저들 배타트로 치는 건가 아니야? 길 틀리게 온 거 아니지? 놀래라. 윙부츠 있습니다. 왜 나한테 이딴 똥을. 표창도 있고 신발도 있어요. 아, 보스 손에 봤다.
아우 재생 진짜 아우 짜증. 엥 편향 두 개 넣을까? 화편향일 것 같은데 한장 놀면은 힘들지 않을까? 아이씨. 잘 가라 FTL. 메아리아 같은. 사막 상점에서도 포션 살 일이 있겠지. 아, 편향 더블로 쓰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네. 달팽이 아무것도 못하죠. 이렇게 존버하다가 이중시전 한번 쓰면은 달팽이 좋아 죽겠죠. 200 지금인가? 아씨 버린 카드 덤이었어? 레디만 하느라 못 봤네. 대빙이 어쩔 수 주강 보험으로 미라수 오늘 볼까? 제발! 아이, 임마. 하필 그게 거기 들어가네. 이제 편향을 쓰면 카카스가 아무것도 못하죠.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맞나? 왜 이렇게 세지? 아무튼 이제 레디만 해도
더 벼락 들게 하면은 대충 전기나 쓰면서 트위키 스택이나 맞춰가지고 1 0 1 0 어? 이번 턴에 파지직 두 개 써서 125D를 넣으면 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 100D를 넣고 다음 턴에 잡으면 스택 관리가 되는구만. 마참네. 껍질 미리 깐 달걀. 평형 강화할까 아니면 삽질할까? 뭐 넣지? 다시 시작 넣으면 되겠죠? 치약 넣을까? 치약보다 다시 시작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? 100년 퍼즐? 걷어내기? 9급 상자? 행복한 고민이구만. 제거할 거면은 9급 상자는 못 쓰는데. 9급 상자 필요 없지 않을까? 어차피 두 장 정도밖에 안 들어올 건데. 2장 정도는 끼고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제거할 거 없나? 평형 써야 되고. 평형 하나 더 쓸까? 평형 하나 더 써야겠다. 보스전 할 때 진짜 중요할 것 같아. 100년 퍼즐? 제거? 제거 뭐하지? 소비 어디갔냐? 소비.. 아니 제거도 딱히 할거 없나? 딱히 제거할게 없네. 오한? 뭐 돈 내고 지울 것까지야. 걷어내기야 살까? 구상? 사야겠다. 드로우 좀 딸리는 거 같긴 한데 평형으로 좀 비벼보죠. 편향 쓰는 게 낫겠지. 에이, 파지직이나 갖고 올 거야. 이렇게 보면 구상사기를 잘한 것 같기도 하네요. 야 밀집 떡 나간다. 밀집 고만 깎고 임마 뒤져 그냥.
이 정도 딜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. 킹생 바이러스. 별론데. 3코덱이라서 힘드네. 아, 부상. 덜 맞으려고 안 죽은 거는 맞는데. 이거 메아리 한번 봐도 되겠지? 메아리 편향은 아이고 편향아, 아니 편향이 아니라 평형아, 이러면 어떡하지? 빨리 어둠. 급하다. 예, 잡긴 할 것 같아요. 어둠 구체 탐스러운 거다. 열 전기 구체 안 부럽다. 끝. 심장 어차피 역시 메아리는 한 개만 있어도 됐었던 것 같아. 편향 두 개도 오버파워긴 한데 그래도 편향은 1코잖아. 심장 허접세. 판도라가 다 했다. 이 편향 좀 욕심이었던 것 같긴 한데. 승리. 완넘 영웅팔. 와, 영웅팔이야. 3619점.